기다린 여자친구 고맙지. 근데 결국엔 다른 사람 만나. 나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다려도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남자는. 이거는 100명 다 공감할 거야. 그냥 가볍게 만나려고 하는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아마 연락할 거야. 군대 들어가서 이제 빌드업을 짜는 거지. 내가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럼 무조건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하는 거야. 난 이건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다려달라는 거야. 왜냐면은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되게 외로우니까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연락을 한다는 거는 기다려달라는 거지. 당연히 기다려달라는 거지. 남자 입장에서는 군대 가는 입장에 가볍게 만날 수가 없어. 군대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 외롭고 내 스스로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생기거든. 내가 살아보지 못한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두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 또 옛날 군대랑 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나는 14년도에 군대를 가서 지금 이제 복무도 달라지고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 이제 연락을 많이 할수 있고 이제 사회랑 많이 소통을 하니까 요즘 군대 시대로 보면은 가볍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봤을 때는 순간 가볍게 만난다고 생각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잖아. 근데 그긴 기간 동안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그 여자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다 변해. 나는 일단 기다리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도 만약에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분명 기다리지 말라 했고, 난내할거 하고 너는 내너할거 해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다린대. 그럼 나는 부담 조금에 짜증이 더 많이 날것 같아.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 나는 오히려 부담스럽진 않고 너무 고맙지. 여자친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여자친구한테 그만큼 더 시간을 할애하고 서로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군대를 기다려준다고 하면은 나는 오히려 그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할 거야.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땡큐지. 근데 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주변에 동기들 보면은 기다린 여자친구 고맙지. 근데 결국엔 다른 사람 만나. 그러니까 뭐 남자 편에서가 아니라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은 나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다려도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남자는. 나는 군대 기다려준다고 하면은 마음도 예쁘고 엄청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물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야, 생각보다. 근데 그긴 시간 동안 나만 바라보고 밖에서 나만 기다린다?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해. 나는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은데, 뭐 친구들끼리 맨날 술 마시고 그런 거는 좋아. 근데 뭐 남자들이랑도 놀고 클럽도 가고 이런 거 보면 나는 이해 안 되지. 이럴 거면 왜 기다리라는 거야? 짜증나게 그냥 헤어져. 나는 그냥 필요 없어. 이거는 슬프지만 헤어져야지. 신뢰가 다 깨졌는데. 군대에서 힘들더라도 헤어져야지. 난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은 이해는 하지만 내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20대 초반 때는 이제 감정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다 보면 눈 맞을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구속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거든.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속하는 거는 엄청 이기적인 거거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너도 그냥 집에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아니잖아, 거기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드는 생각이고 입사 초반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막 놀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얘도 청춘이고 얘도 인생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오래 사귀었거나 정말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아니면 정말 사랑한다거나, 그럼 나는 기다릴 것 같아. 1년 6개월 로맨스 진상이어가지고 나는 기다릴 것 같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미래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볼 것 같아. 나는 안 기다리지. 뭐 나도 이제 남자로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주변 사람들이나 동기들 보면은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냉정하게 말하면은 나도 사실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일병 때부터 만났었나? 전역할 때 이제 전역신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대학교 가고 내 생활에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되더라고. 주변 사람들 다 그래. 대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마음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 안 기다려. 근데 내가 엄청 사랑하고 다음에 내가 결혼할 여자라면은 무조건 기다릴 거야.